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 돕기 컨텐츠를 해볼게요. 입양하세요 초보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건데요. 일단은 초보자를 먼저 찾아야겠죠? 가장 초보자처럼 생긴 집. 네. 이런 집들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 여기 벽지도 좀 바뀌어져 있는 것 같고요. 거의 초보인 것 같아요. 집에 거의 꾸며진 게 없어요. 비밀 공간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이디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분한테 친추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 친구 수락을 하는지 보고 수락했고요. 자, 그럼 순간 이동해서 이분한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잠깐 반짝이도 해놓고 잠깐만. 아, 펭귄이 있네. 펭귄. 아, 이분은 초보가 아니에요. 이분 초보 아니고 다시 초보자를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들은 스타터 에그를 부화시켜야 되니까 제일 처음에 보육원을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을 좀 저희 거지 한 분이 한 명 들어오시는데 요 다짜고짜 그냥 이 거지 분을 납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 되게 궁금해하시죠? 갑자기 납치를 하니까 납치? 이러는데 맞아요, 납치 맞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어디다 팔아먹지? 거짓님 어디다 팔아먹을까? 하고 채팅을 쳤습니다. 후덜덜 하네요. 후덜덜. 부자예요? 다짜고짜 물어봅니다. 저 착한 사람이라 아직 듣기 이른데 라고 하시네요. 재밌는 친구네요. 네. 아주 재밌는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 고양이밖에 없어요 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부자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집을 좀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까지 봤는데 초보면 정말 초보인데. 잠시만요, 보세요. 옆에 보이시죠? 네, 로그인 숫자가 1로 돼 있습니다. 와, 이분 정말 초보 맞네요. 초보 맞아요. 와, 잘 만났다. 자, 집을 왔는데요. 와, 진짜 완전 진짜 초기화 상태예요. 초기화 상태. 야, 좋습니다. 이분은 초보 완벽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입양 초보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님 초보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님의 도우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엄청 좋아하죠. 이게 웬일인가 할 거예요. 오늘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아요, 당첨이에요. 당첨. 자, 일단 병에 걸렸으니까 병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시죠? 그쵸?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시작 5분 만에. 와, 이분 진짜 시작 5분 만인가봐요. 와, 정말 시작 5분 만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9분 됐대요. 그새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일단 치료를 받고 자,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일단 에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보육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자, 에그를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깨진 에그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그팩. 네, 에그팩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왕실 에그까지 구매를 해서 거지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왕실 에그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왕실 에그는 못 받을 것 같대요. 초면에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받냐고. 와, 이 친구 정말 착한 친구인 것 같아요. 와, 오늘 정말 잘 만났다. 어쨌든 그냥 무작정 드렸어요. 자, 오늘은 로또 맞는 날이니까 받아도 돼요. 야, 그러니까 또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패스 또 주시네요. 와, 이 친구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와, 빵지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착한 친구들만 만나죠? 그러면 이제 펫을 한번 부활을 시켜보죠. 자, 이번에 나오는 펫에 제가 날타 물약을 먹여주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날타 물약이 뭐냐고. 와, 날타 물약도 몰라. 그쵸, 초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네,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자, 하여튼 날타 물약을 먹여줄 테니까 에그를 빨리 부화시킵시다. 이왕이면 좋은 거 까야지 하고선 와, 왕실 에그를 꺼냈어요. 머리는 또 똑똑한 친구예요. 아, 귀엽죠? 퀘스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 와중에 영상 나온다고 또 좋아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재밌는 친구예요. 어느새 이름까지 거지에서 알부자로 바꿨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양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도와줄게요. 자, 캠핑장 퀘스트가 나와서 또 멋있게 슈퍼맨 버그를 이용해서 캠핑장까지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슈퍼맨이다 하고서 엄청 좋아하죠. 배고픔 퀘스트도 같이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가는데 중간에 팩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까 전에 팩님한테 촬영 중이라고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삐져서 혹시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고서
걱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 우리 빵꾸들 촬영 협조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멋있고 감사합니다. 자, 병원 퀘스트도 수행을 했고요. 샤워도 깨끗하게 해서 더러움도 해결하고 마지막 퀘스트 하나를 남겨놓고 이제 춤을 추면서 또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퓨마. 아, 이거 많이 아쉽네요. 자, 날타불약을 먹이기에 너무 아쉽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초성 퀴즈를 내서 맞추면 전설펫 유니콘을 주기로 했어요. 자, 피읍 이응 이응 피읍. 과연 뭘까요? 과일 중에 있습니다. 과일 좀 많아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피읍 이응 이응 피읍. 파인애플인가? 딩동댕동. 이야, 맞췄네요. 자, 폴짝폴짝 즐겁게 뛰고 있어요. 자, 자, 거래해야 되니까 그만 뛰어, 그만 뛰어, 그만 뛰세요. 자, 거래 누르고 이제 유니콘을 드렸습니다. 와, 근데 이번에 또 그냥 받을 수 없다고 또 방금 나온 퓨마를 주시네요. 저 퓨마 많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착한 친구라서. 자, 그리고 날타물약도 제가 이제 드렸어요. 이제 물약을 먹이고 나는 유니콘을 타면서 즐거운 아주 해피한 입양 라이프를 즐기시면 됩니다. 아, 근데 갑자기 나는 물약을 옆에 있는 팽님한테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까 팽님이 촬영 중간중간 따라오시다가 이분한테 개구리 펫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고맙다고 또 날타 물약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와, 아주 훈훈하죠? 자, 이제 유니콘한테 물약을 먹이세요. 예! 하면서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바람나게 또 입양 라이프를 즐기라고 제가 디스코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스코볼 던지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이렇게, 네, 요래요래 아주 그쵸, 저절로 막 춤이 춰지죠? 즐겁게 입양하세요 게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한번 입양 생활을 잘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알부자님이 열심히 입양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면 지금 저처럼 초보자분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빵구들 재밌었나요? 오늘은 입양 초보자가 입양하세요를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일일 도우미로 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빵구들도 행복하게 입양하세요 게임을 즐기기를 바라고요. 빵씨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